피우스 트스키. 1867년 12월 5일에서 1935년 5월 10일. 폴란드의 정치가 혁명가. 폴란드 독립을 위해 러시아를 패전시키려고 오스트리아로 망명해 무장 집단 스트레리치를 조직,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와 싸웠으며 이후 폴란드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한때 정계를 은퇴하였으나 1926년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잡고 의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파시즘적 독재를 폈으며 1934년 히틀러와 동맹을 맺었다. 러시아 하르코프 대학 의학부에 재학 중 학생 운동에 참가하여 퇴학당하였다. 후에 나로드니키 테러리스트로서 알렉산드르 3세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1888에서 1892년 시베리아로 유형, 그곳에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폴란드 사회당을 결성하고 지하신문 노동자를 발행하다가 다시 투옥되었다. 이듬해 탈옥, 영국으로 망명하고 러시아 제1혁명 후 폴란드 독립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패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오스트리아로 망명하여 그 참모본부의 지지를 얻어 갈리시아의 무장 집단 스트레리치를 조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이 폴란드 병단을 지휘해서 러시아와 싸웠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 오스트리아의 패색이 짙어지자 이들과도 대립하여 감금되었다. 1918년 독일 혁명으로 석방되어 바르샤바로 돌아오자 즉각 폴란드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어서 임시정부 주석이 되었으며 국내의 혁명운동을 탄압, 프랑스군과 손을 잡고 대소간섭전에 나서 우크라이나로 출병하였다. 1920년 정계를 은퇴하였는데 그 후 국내의 정쟁이 격화하자 1926년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잡고 의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파시즘적 독재를 폈으며 1934년 히틀러와 동맹을 맺었다.